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어떤 게 SSD이고 어떤 게 HDD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PC 하드디스크에는 도시락통같이 생긴 기존의 HDD 하드디스크보다 메모리를 채용한 데이터 저장장치인 SS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HDD에 비해서 기계 구동 장치가 필요 없어서 열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 충격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HDD보다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부팅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조립 컴퓨터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을 했을 때 본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어떤 게 SSD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체를 뜯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SSD를 확인하는 법, 어떤 게 SSD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의 드라이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게 SSD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인지 D인지 시작 버튼에다 대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스크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관리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에 디스크 0번과 디스크 1번 두 개를 보면 0번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SSD라고 써 있습니다. 이 C 드라이브가 바로 SSD입니다. D 드라이브에 대고 속성에 들어가면 이것은 HDD, 기존에 사용되던 HDD입니다. 확인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C 드라이브가 SSD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